옛날에 우리 스승님한테 참새 배우는데 참새 그림을 배우는데 참새를 하게 몇 마리 못 그려서 이게 처음 쿡쿡 두 개 찍고서 제가도 갖다 주면 아니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이거 말하지 예 저기 내가 호구를 못하나 내 스승님 이거 이렇게 어렵게 그릴 필요 없다 정말 쿡쿡 두 개 찍고 두 개를 찍고 누가를 갖다 그리더니만 이놈의 톡 갖다가 배때기 갖다 썼는지 이러고 그치니까 천재가 날려가고 천재 키고 뭐 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한때 그 나라 그림자가 그린 그 쌀떡이라니 나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데이트를 친 거 아니야. 남자 직군도 2만원씩 받는 쌀떡을 그때 27만원씩 받은 거 아니야.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야. 그렇죠. 그런데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려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그림을 가르치는데 선전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건 안 되는구만. 참새를 기껏 이게 나는 참새를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날개를 뚝뚝 들어가서 꼬꼬로 갔다. 내가 니 누나한테, 아니, 그 그림이 그렇게 안 되니, 아니, 형님이 했는데도 안 돼. 야, 인마, 그거 지금 참새가 공중에서 공기총 맞은 거야. 죽는 거지. 왜 죽었냐면 생명감이 없으니까. 그거 니가 말하고, 내가 보기엔 공기총 맞아가지고, 그 저기 눈이 숨이 끊어서 처백기로 걸고 있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지만은 이게 그 가르치가 안 되더라 그런데 선전적으로 타고 나면은 석회는 구만이가 돼요.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항상 써먹는 얘기가 그거예요. 스님은 스승님한테 갈 때 뭐가 하는 뭐가 그치 무방이요. 두 번째 무방이 다 끝나면 창조가 들어간 거야, 창조.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완숙인데, 완숙 소리는 어느 누구나 못 들어. 네. 우리 스승님도 완숙 소리를 안 하시고 돌아가셨고, 나도 마찬가지야. 완숙이라는 건 없어. 죽을 때까지 배우니까. 그래서 그게 이제, 그리고 내가 제자들을, 지금도 항상 내가 몇 명 내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내가 지금 있지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. 마음가짐이 전 세계에서 최고 1인자가 되려는 그 마음가짐도 있으면 나한테 와서 그림을 펴라.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. 이런 좋은 말씀이세요. 그런 걸 배워야 돼. 흔히 이런 풍우족 볼 때마다 뭘 소매 거냐고 하는데 네개 팀에서 한 개 팀이 여러시잖아요. 나머지 세개 팀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줄 필요 없다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서 내가 강의에서 절대 안 못 배운다는 거지. 배우려면 달려들어야 배우는 거지. 그리고 집념이 강해야 돼. 집념이 강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. 네. 한 번 보여줘. 내가 습관적으로